선생님처럼 멘탈 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처럼 센터를 차려서 스타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한테 스타 강사가 되는 비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멘탈 코치나 스타 강사가 되고 싶은 게이 길이 멋져 보여서, 뭐 쉬워 보여서 그런 거라면 지금 바로 영상을 끄시면 됩니다. 아니란 마음 먹고 강사의 길에 도전하면 어차피 성공할 수 없을 테니까요. 강사는 화려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죠. 누구라도 본인의 지식과 스토리만 있다면 남들에게 할수 있는 겁니다. 정년도 없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오히려 청중이 다양해질 수 있겠죠. 본인의 실력에 따라 매년 억대 수득부터 수십억 대 수득까지 가능합니다. 남들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본인이 깨달은 지식과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도 매력적일 수 있죠. 강사가 가진 팔색조 매력에 비해서 진입은 너무 쉬우니까 어중이터중이들이 많은 것도 현 조수입니다. 저한테 멘탈 코치가 되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우선 본인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본질적인 지식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찾을 때도 자기 관리가 엉망인 상태로 과체중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진 않을 거예요. 본인 분야에서 아주 기초적인 증명도 되지 않았다면 남을 가르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큰 빚을 내서라도 심리센터 차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인지도와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려봤자 망할 수 있으니까 작은 범위에서 개인 상담부터 해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지 탈이 없지. 성급하게 뛰어서 올라가면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28살 때 저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센터부터 차려놓고 비싼 월세나 지급했다면 아무리 저라도 경영의 난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현명하게 접근했죠. 멘탈이 강해지는 법을 체계적으로 마스터했고 심리 수업이 가장 필요한 집단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남들이 운영하는 대형 학원에서 저의 프로그램을 녹여낸 거예요. 리스크가 전혀 없이 수많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상대할 수 있었던 거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진정성과 열심히 갈고 닦은 지식으로 온전히 승부를 봤습니다. 멘탈 코치가 되든 스타 강사가 되든 본인 분야에서 확실하게 전문 지식을 갖추고 먼저 증명해내는 게 우선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차피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스타가 되고 싶은지 강사가 되고 싶은지 제대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스타 강사가 목표라고 하지만 사실 강사가 아닌 스타가 되기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본질적인 지식과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타는 그에 따른 보상과 인정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찬사를 온몸으로 누리는 스타의 삶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불 섞은 자세로 책을 읽고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양질의 지식을 제공할까 고심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싶어 합니다. 작은 분야에서도 증명하지 못했는데 찌꺼기 같은 지식을 모아놓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덤벼들죠. 진정성 있는 강사가 먼저 되고 스타는 나중에 되는 겁니다. 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고 남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저도 2004년도부터 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거의 매일 달린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인기에 영업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언제나 전 진리만을 외쳤어요. 인생 인간 무의식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을 종교 이상으로 믿고 그것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움켜쥐고 노력하다 보니까 스타 대접도 받게 된 것이죠. 오히려 저의 스타로서의 인지도는 천천히 쌓인 편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기숙학원에서 진정성 있는 강사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왔더니 어느덧 스타 강사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호칭으로 붙여진 것뿐입니다. 멋진 강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이익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야 최고에게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하지만 분야에 따라서 한 5위권 밖으로 밀려가도 바로 1등하고 소득차가 심하게 나게 되죠. 여러분이 초보 강사로 시장에 진입할 때 끝판왕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연구하고 적용해도 단숨에 끝판왕의 위치에 도달할 수 없겠죠. 최고의 철학을 받아들인 후에는 본인이 할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실력을 쌓고 남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강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게 세일즈 능력이에요. 모든 분야가 어차피 똑같지만 강사는 특히 자기 어필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나를 팔수 있어야만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철학과 지식이 부족해서 남들이 그냥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면 거의 답이 안 나옵니다.
한 분야에서 특출난 강의를 최소한 1시간, 뭐 2시간짜리라도 만들어서 그걸 미친 듯이 어필하고 그래야지만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 세상으로부터 더큰 기회를 얻어내게 됩니다. 아직 초보 강사라면 너무 이익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20대 때 초창기에 학생들한테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받고 교육을 했습니다. 다만 단체로 진행했기 때문에 억대 소득이 된 거지. 학생 한명한 명한테 받는 돈은 적었었어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몸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남들한테 줄수 있는 가치는 적은데 무리하게 가격을 책정하면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세간의 질타만 받게 됩니다. 강의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그 건국이념, 그것을 진심으로 내면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낙수천석이라는 말도 기억하십시오.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죠. 이렇게 홍익인간, 그리고 낙수천석을 믿고 행동하면 부귀영화도 찾아옵니다.